니꼬레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맘대로 쳐.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영어 동화책 소개 시간인데요. 오늘도 제 마음이 떨립니다. 왜 그러냐고요? 아, 제가 이 책은 조그만 책이고 단행본인데요. 이 책을 사자마자 보면서 그림 정말 아름답고 내용도 너무 좋구나 이렇게 해서 아이랑 읽고 저도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고 했는데요. 이 책이 이렇게 그렇게 좋은 건 알면서 간혹 이렇게 눈에 띌 때만 좋은 책이지 이러고 항상 있다가 제 마음속에는 항상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책이 뭔가가.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다 누구한테 소개시켜 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유튜브라는 이 좋은 도구를 만나서 제가 이 책은 분명히 세상에 알려줘야 돼라는 어떤 의무감 이런 게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빨리 알려드려야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그 책을 세상에 보게 하는 빛을 보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가슴이 떨립니다. 어떤 책인가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 책입니다. Get Busy Beaver. 여러 설명 더 필요 없이 한번 가보실까요? 비즈 비버, written by Carolyn Freeney, illustrated by Jenny Lyon. It was fall, and the Beaver family was busy, busy, busy rebuilding their dam. Go, go, go! Wake up! Time to
Beaver family. 총총총 went the teeth of the Beaver family.
over again. Yeah, 어떠셨나요? 우리 꿈꾸는 비버 이야기. 아, 아름답고 여러분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도 꿈을 꾸시고 계신가요? 우리들의 이야기인가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인가요? 그 누구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꿈을 꾸며 자라는 모습을 상상하며 또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 글을 읽었네요. 우리 이제 아이들도 이 비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서생하진 않지만 비버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바다삭이라고도 하는데 이 비버가요 바로 야행성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식물성이에요. 그 나무를 갉아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하천에서나 늪에서 살고요. 가장 많이 아는 게그이 글에서 나온 것처럼 집을 짓는 거. 나무를 갉아서 큰 집을 짓는데요. 바로 거기다가 흙이나 돌로도 첨가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출입구는 바로 수면 밑에, 물 밑에 지어서 외부의 침입을 막도록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참 신기하죠. 예. 이 포유류 비버 그 아이들하고 이걸 읽으면서 비버에 대해서도 말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같고요. 또 서로 꿈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는 그런 즐거운 시간 될수 있는 좋은 동화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매일, 동화책 한권 하고 또, Daily Play English. 아이들 생활 영어, 놀이 영어 한 편씩 나가니까요. 꼭 구독해서 봐주세요. That's all for today. Bye.